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, 1위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투망을 쳐서 물고기를 잡을 텐데요.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강이나 하천, 댐에서는 투망을 치면 안 된다. 불법입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에서 투망을 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.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. 1위. 투망 같은 경우에 바다에서 한번 해봤거든요. 그런데 투망 친 적이 없어요. 거의. 거의 묵혀놓은 투망이에요. 투망.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쳐보겠습니다. 1위TV의 투망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? 양호한 것 같은데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오! 아, 이제 완벽하게 됐네.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. 이제 완벽하게 됐어. 와,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데 이게 진짜 쫙 펴지네. 자, 그럼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연습 다 끝났어요. 아까 투망치는 실력 봤죠?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. 바로 가봅니다. 바로.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?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오, 낭떠러지요? 낭떠러지 여기. 자, 첫 번째 시도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와, 진짜 잘 펴졌다. 물고기가 별로 없는데? 어디 보자. 투망은 진짜 깔끔하게 쳤는데? 일단 버드치 한 마리. 오, 이렇게 귀여운 버드치. 그리고 버드치 한 마리 더. 버드치 두 마리. 아니, 이렇게 투망을 깔끔하게 쳤는데 버드치 두 마리가 끝이라니. 꽝인데?
간다. 꿈물이 들었어. 여기 있다. 우와 크다. 오 큰 거. 야 제법 크다. 와 큰데요? 와 크지. 다 자란 보듯이. 오. 오 좋아. 이게 요령이 생겼어. 뭐가 있나? 엄청 잘 친 것 같은데? 1위. 터무니없는 실력. 아이씨 짱나네 이거. 나뭇가지만 우주 잡았어. 포기하잖아. 포기하잖아. 내가 봤어. 여기에 향어가 있는 거 내가 봤어. 내가 향어가 있는 거 봤다고. 여러분들, 제가 지금 100번째 투망을 던지는데요. 향어 죽었나 봅니다.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여기 와서 향어가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안 잡힙니다. 이거 보세요. 투망 치다가 옷이 이렇게 됐어요. 향어 잡히면 그냥 바로 회 떠버립니다. 향어회가 그렇게 맛있대요. 제발 향어야 너가 올라줘야 돼. 너가 나와야 돼. 너밖에 없어. 제발 향어야 부탁한다. 아까 회뜨겠다는 말 취소할게. 진짜야 이거. 그냥 연못에다가 내가 넣어줄게. 갑니다. 3 2 1 가자. 이거 투망은 제대로 퍼졌어. 가자. 오늘 망했다. 1위. 우리가 잡은 버들치 6마리 그리고 다슬기 몇 마리가 좀 올라왔습니다. 요거 넣어주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그래도 버들치 꽤 큰 거 잡혔어요. 족대로 잡기에는 힘든 버들치 크기예요. 요런 거 꽤 크죠. 아주 좋습니다. 자 오오. 자 연못으로 가자 얘들아. 내가 안내해 줄게. 자. 자 가요. 자 우차 우차. 오 잘 간다. 여기 또 세 마리 랑 다슬기도 오 막 파닥파닥해. 자 조심히 가요. 야 엄청 빨리 간다 쟤네. 어 이제 다슬기 있네요. 다슬기 한 10마리 15개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자 갑니다. 얘 또 산에서 먹는 라면 일품 아니겠습니까. 내가 먼저 뜰게. 자 오늘 촬영을 도와준 친구입니다. 친구 안녕하세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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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배고파.
존나 맛있는데? 뭐야, 벌써 바닥이야? 나 벌써 없어졌어! 진짜 거짓말 안 치고. 라면 회사에서 진짜 협찬 같은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라면 한 박스 같은 거. 그냥 라면 같은 거 보내주면 나 진짜 매일 라면 먹을 것 같아. 원래 맛있어? 맛있어. 아, 이게 난 물까지 들어갔다 오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. 여기까지 1위TV였고요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.